혹시 지금 저희 한국형발 자체 말고 또 이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엔진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엔진일까요? 네,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엔진이 한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, 지금은 이제 가스발생기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우리 75톤 엔진 연소 시험할 때 옆에 시커먼 연기 나오잖아요. 네. 그게 이제 터빈이라는 것이 추진제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냥 돌아가는 건데, 그 터빈을 돌린 가스가 밖으로 버려집니다. 일부가 엔진 전체의 한 3%에서 5% 정도 되는 연료를 버리는 거거든요. 그것을 다단 연소 사이클이라고 해서 성능이 더 좋은 그 엔진은 다시 연소기로 들어가서 재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한 10% 정도의 더 성능이 높이는 효과가 나고 있고요. 그 다단 연소 엔진을 우리가 지금 기초 연구부터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그게 이제 완성이 된다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엔진인데도 굉장히 효율이 더 좋은, 그렇죠. 엔진이 되죠. 네, 같은 크기의 엔진이지만 성능은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엔진을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.